맨 끝에 싱어들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맨 끝에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세 번입니다. 그거 적어주세요. 예, 세 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은 잠깐만요. 천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와주세요. 요거 네, 천집사님 잠깐 앞으로 오셔가지고 솔로 잠깐 할게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 악보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찬양팀 잠깐만 집중하고 기도해요. 잠깐 할게요. 네, 이 시간 잠시 한 주 동안 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한 귀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깨끗하게 씻기는 간구하는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온전하게 정결케 되어서 귀한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그것을 두고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순간 나에게, 매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이 귀한 예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귀한 예배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계심 있는 사람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계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고민할 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
놓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주일을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중에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해주세요. 축구 경기로 저희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구 경기로 떠들썩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도 이토록 떠들썩하고 신이 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세요. 단 위에 세워주신 진영철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도록 항상 보호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능력 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함께해 주세요. 각 부서마다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시는 찬양팀 위에도 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모인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 16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유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하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여송일수 예, 특송해 주시고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여성 일속 숙장 남순정 선사입니다. 저희 여성 일속은요, 소개하면은 임희영 권사님과 임용래 집사님, 신흥정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 이렇게 다섯 분이신데요. 두 분은 출타 중이시라 저희들 오늘 이렇게 세 명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잠시 돌아가면서 저기 저부터 속회를 보면서 좋았던 것을 잠시 잠깐씩 나누겠습니다. 저는 속회를 보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와서 그냥 속회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참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속회를 보면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감사한 내용과 주일 설교 말씀과 공감 말씀 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속회원들과 친근한 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신인정 집사님이 잠시 말씀해주세요. 저는 작년에 아빠가 다치신 후에 회복 과정에서 올해 들어 부모님과 가까이 지낼 일이 많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당시 제 옆집에 살던 동생 집에 오래 머무시기도 하셨고 또 저희 집에서도 머무셨는데요. 제 마음속에 친정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찌꺼기들이 많아서 저로서는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저희 속장님이신 남권사님이 친정엄마로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신 분이신데 정말 그 진하디 지난 친정엄마의 사랑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고 또 저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새롭게 행복한 관계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 지현 집사님을 보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제가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또 응답받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짧은 한 가지를 나누면 올해 들어 남편을 돌봐줘야 한다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속회에 나눴고 속회 식구들이 남편의 아침밥을 챙겨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었지만 꾸준히 새벽에 일어나 밥과 국과 반찬을 대접하는 제 인생의 새 역사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며 더 성장하고 변해갈 저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똑같이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깊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감사하고 또 기도 응답도 바로 된 거에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 일속 우리 열심히 우리 또 모임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의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새벽기도 오전 7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오후 7시 반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하고 화요일은 성경통독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고요. 큐티집을 제가 주문을 못했는데 내일 해서 우리 주 중에 우리 7월 큐티집을 교회 갖다 놓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선교회 연합 원래회를 갖고요. 오후 4시에는 속장들 또 선교회 임원들 모임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1시 반에 교회학교 퀴즈 대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7월 다음 주에는 찬양팀 세미나 우리 매달 둘째 주에 갖겠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에는 우리 오살리 기도원 오후 성회를 우리가 참석합니다. 우리 많은 한국 우리 오늘 교회에서 오늘이 보통 이제 맥추감사절인데 저희는 항상 7월 셋째 주에 우리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보통 우리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 근데 오늘날에 우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전반기 1월부터 6월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전반기에 하나님 함께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맥추감사절,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절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15일에는 우리 루디아게 목사님 우리 절기 때마다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이번에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매년 우리 7월 말에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1일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 무의도 한학예 수욕장 우리 오전 9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많이 가서 우리 함께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과 함께 또 해수욕과 또 우리 주변에 실미도 소무이도 이렇게 또 주변 관광과 산책을 할 수 있고 조개잡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따로 또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29일 토요일에 여의도 한강수영장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갈럼을 모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우리 신수정 사모와 우리 신은정 집사가 목요일마다 오전에 경로당 우리 옆에 후포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있는데요. 우리 전도 우리 모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간증들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신은정 집사님이 잘 매주 가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신수정 사모와 같이 섬기는데 우리 간증을 제가 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나와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경로당 전도 우리 매주 가서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 우리 전교하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경로당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전도를 하자고 목표를 작년에 정하시고 작년 가을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주변 경로당을 탐색하다가 가까운 후포 경로당에 매주 전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수정 사모님이 리더가 되시고 저는 고정 멤버가 되었고요. 우리 구집사님, 윤집사님, 또 이권사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면서 계속 전도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껏 간식을 준비해서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안마해드리기, 매니큐어 발라드리기, 팔찌 고쳐드리기, 또 이야기 들어드리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가까워졌고요.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씩 기도해드리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쯤 지나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벽이 허물어지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서서히 예배를 시작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사모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트로트 찬송을 준비해서 함께 노래하고 말씀 듣는 짧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활동이 여기 목표 지점까지 오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건 저로서는 늘 긴장감이 도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갔다고 해서 경로당 할머니들께서 저희를 막 반겨주시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놓고 오지 말라고 하시거나 화투를 치시며 본척만척하시고 귀찮다고 여기시는 등 이 거절감을 온몸으로 맞서야 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영적인 장군이신 사모님께서는 가감없이 하나님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맞서서 비웃고 콧방귀 뀌는 할머니들의 질문과 조롱을 마주할 때 저는 민망하고 괴로워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모일 때마다 사모님께 목사님이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다고요? 라고 물어보며 제가 언제까지 이 강한 거절감을 맞서야 하는 건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한 할머니께서 자신을 덜 반겨주셨다고 삐지시면서 두 주간 우리가 가면 아예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그 할머니로 인해 거절감에 약한 저는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거절에 맞설 자신이 없어서 사실 지난주에는 혼자 사모님은 장군처럼 맞서는데 나는 꼭 이등병처럼 맨날 징징거리면서 싸움터에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오전에는 조금 혼자 일찍 나와서 약 15분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옥진 할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그 거절감이 제게는 너무 무겁고 얼굴을 대하기가 힘들다며 기도를 드렸고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머니 마음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명령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날은 할머니께서 마음을 여시고 다시 이옥진 할머니께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고
또 드디어 저도 뭔가 전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정성이 담긴 간식을 준비하느라 어느 날은 사모님이 간식을 준비하시다가 손을 다치셔서 응급실로 모시고 간 적도 있었고 또 사모님을 붙잡고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할머니들의 두려움과 맞서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전투에는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훈련된 전도의 군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 같은 이등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 준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양문호 집사님 간증할 수 있어요? 성경통도? 다음에 할래? 오늘 할래? 다음에? 오케이. 우리 양문호 집사님이 아주 우리 매일 성경을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요. 5장, 10장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아, 아주 대단한데요. 한번 그 간증을 한번 다음에 듣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돌파의 주인공이 되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돌파의 주인공이 되라. 돌파의 주인공이 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 1월 1일에 0시 송구영 신예배를 시작으로 1월 첫 주일 신년 예배에서 우리 2018년은 돌파하는 한 해가 되자 그런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떤 목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제로 2018년의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2018년의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밤에 16강전을 치르는 프랑스, 아르헨티나 경기를 전반전은 못 보고 이제 후반전만 따로 봤습니다. 후반전 초반에 2대1로 아르헨티나가 역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프랑스가 연속으로 세 골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르헨티나가 한 골을 넣습니다. 최종 4대3으로 프랑스가 지난번에 준우승을 했던 아르헨티나를 이겨서 승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반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반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경기의 모든 승패를 가르는 것처럼 여러분 2018년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 남은 6개월의 이 후반전에서 새롭게 돌파하고 열매 맺는 은혜와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뒤좌우로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후반전을 새롭게 돌파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부터 후반전을 새롭게 돌파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밤에 열린 우리 대한민국 독일전의 월드컵 경기를 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야 이게 바로 돌파 브레이크스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두 경기는 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지요. 세계 핀파 랭킹 57위 한국이 세계 피파 랭킹 1위에 독일을 2대0으로 승리한 사실 아마 전 세계 축구 역사를 새로 쓰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의 돌파를 보여준 위대한 역사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이것이 돌파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 후반기 하루하루가 새로운 돌파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마지막 한국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뉴스 기사에 달린 그 댓글들을 제가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16강에 올라간 것보다 세계 최강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이 더 기쁘다. 여러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온 것이 바로 잘 보세요.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인 돌파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어떤 목표를 이룬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돌파를 원하십니까? 별로 돌파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돌파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요. 정말 내가 돌파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돌파를 원하는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돌파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돌파를 원하십니까? 물어본다면 yes, 예, 내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주님 나는 돌파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돌파를 정말 원하십니까? 무슨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도 지금 돌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겠다.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은요, 내 삶에 수많은 포기가 다가오고 절망과 실패가 있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돌파가 될 때까지 끝까지 담대하게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 믿고 지금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담대히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강서구 안에만 해도 약 4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왜 가양제일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이 가양제일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위대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가양제일교회에 와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서서히 돌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파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어떤 상대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돌파라는 것을 관점에서 잘 보면요, 각 성도들이 전에는 과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과거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한 적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이것이 돌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미 그 많은 일들을, 많은 기적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 공헌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바로 이 돌파의 스토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스토리, 바로 그것이 돌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돌파라고 해서요 꼭 어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번에 돌파하기 전에 두 번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돌파의 스토리는요 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어요. 절망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배신과 심지어는 여러분 순교와 같은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요 바로 승리의 돌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파는 무엇이냐? 바로 영광입니다. 부활입니다. 변화입니다. 능력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한 돌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7월 1일 2018년 후반기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위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돌파의 이야기를 써나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는 좀 절망했을 수 있어요. 좀 낙심했을 수 있어요.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스토리입니다. 그 절망과 아픔. 그러나 여러분, 이번 7월부터는 돌파 이야기를 써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에 지난 6개월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돌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전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S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올리게 되죠. 저를 잘 지도해준 1년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 계세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페이스북에 스토리를 올린 거예요. 미국에 가셔서 목회하신 지가 한참 되셨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대륙 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미국을 가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평생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마지막 꿈이 뭐냐? 내가 한번 차로 캠핑카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보겠다. 뭐 어디까지 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들을 올리면서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참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올릴 때 여러분의 돌파 이야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도전을 받고 함께 돌파를 이뤄가는 그 역사, 그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배경을 가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도 있습니다. 우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의 주인공들을 잘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돌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돌파의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돌파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요즘에 우리가 생명의 삶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중풍병 환자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정말 일어나게 돼요. 아마 오늘날의 의학으로도요
8년 동안 누워있는 중병자가 말 한마디로 일어나라고 해서 정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도 칩니다. 내가 주와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고백했는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니까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이후에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다시 과거의 옛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제자였던 삶을 포기합니다.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도 많고 배신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쉬운 이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너 왜 나를 배신했냐?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요, 이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돌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이전에는요, 경험하지 못했던 이 돌파의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매일 돌파의 삶이 일어나요. 성전 문 앞에 구걸하면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 과거를 보면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요, 말씀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9장 또 후반부에 보면요, 베드로가 욕바로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는데 그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불렀어요. 이 죽은 사람을, 이 시체를 깨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시체와 베드로 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 하니까요, 눈을 떠요. 그리고 일어나서 앉습니다. 일으켜 세운 게 아니죠. 시체를 일으켜 세운다고 뭐 일어나 앉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것을 본 욕바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42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요, 자신은 평생 유대인들만, 자기 민족들만 만나면서 전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6시라고 나옵니다. 그 6시는 숫자 6에다가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점심 12시입니다. 베드로는 늘, 우리 12시 하면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죠. 베드로는 점심 12시에 늘 기도했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마 기도하고 밥을 먹었든지 아니면 밥 먹기 전에 밥을 일찍 먹고 기도를 했겠죠. 하여튼 12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늘 12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많은 뭐 동물들을 보여줘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이상한 환상들, 뭐 뱀이 나오고 막 이상한 동물들이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 성령님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만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미리 가르쳐줍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들만 복음 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인생에 내가 이방인 전도하게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임하니까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잘 보면요,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아마 베드로만큼 직접 보고 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 변화산에서 그 빛나는 광채로 변화되는 그 놀랍고 신비한 그 자리에 베드로가 봤어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것만으로 베드로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기적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는 얘기, 변화됐다는 얘기, 돌파가 일어났다는, 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도전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도전받았다고 해서 당장 내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봤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간증 들었다고 내 삶에 돌파가 되진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돌파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돌파하게 하십니다. 새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성실하게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이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달라지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될 힘이 없습니다. 변화는 되고 싶은데 변화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고통 없이, 어떤 수고 없이 빨리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막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운동하겠다고,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운동을 해야 돼요. 큰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클럽을 찾아갑니다. 2주 정도는 대단한 열심을 보이죠. 그러나 며칠 지나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지가 않는 이 아픈 현실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변화되고 싶어서 자기개발을 위한 책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세미나나 집회에 가기도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찾아, 여러분 지금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정보들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변화를 이뤄한 그 지식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책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나쁜 습관들을 다 찾아내서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이 되지 마시고 긍정적이 되십시오.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나쁜 거 뜯어고치고 좋은 습관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변화는 되어져야 하는데 그 능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나의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환경, 사람들의 그 틀을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물어본다면 이게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를 위한 방법, 많은 그 방법들을 가르쳐줄 수 있지만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양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돌파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쉬운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도 이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사도 바울은요, 그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요, 너희로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에베소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말한 능력, 이 능력이 헬라어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의 어원이 뭐냐? 어디서 이 어원에서 나온 게 뭐냐?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그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도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도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것은요, 무효로 한다, 무시한다, 상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때로는 많은 과거에 잡혀 있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많은 우리는 과거의 얘기들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보게 돼. 내가 과거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어. 내 과거에 지우고 싶어버린 그런 기억들,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계속 떠올려요. 이제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했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과거의 기억들, 성경은 말합니다. 다 도말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빚을 다 도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한 것,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의 실수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그 옛날의 죄를 뭐 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싸울 때 현재 일만 가지고 싸우세요. 꼭 보면요, 뭐 10년 전에, 20년 전, 뭐 옛날 일들 다 꺼내가지고, 그런 거 아주 악한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누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버리세요.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럼 옛날에 실수 안 한 사람이, 옛날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과거의 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린 자꾸 과거의 것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들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무슨 죄를 졌냐고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야? 다 갚았다는 거예요. 말소시켰다. 그 효력을. 여러분, 어떤 빚을 진 자가 그 청구서가 계속 날라오고 빚진 자가 얼마나 빚에 시달립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청구서는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빚에 더 이상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네. 우리가 그분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들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던져버리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3절에 이렇게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여러분 이제 7월 1일 됐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전반전 기억하면 돼야 돼요? 너무 실패한 거 그냥 잊어버려. 또 너무 또 내가 전반전에 성공하고 잘했다 거기에 너무 또 도취되지 마세요. 과거의 성공과 실패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돌파 이루실, 이루실 그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과거를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내가 과거에 포기했다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생각들과 모든 상처에 사로잡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으리요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그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돌파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앞뒤좌우로 선포하시오. 당신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돌파가 무엇입니까?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에 돌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돌파하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알아도요. 그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변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과거를 도말해서 이제 새롭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나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 돌파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통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정죄함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나의 고백이 돌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우리 가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우리 교회의 돌파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돌파의 기쁨 그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살아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 오늘 이마대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주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어.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다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 우리 아빠 선포합시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앞에 들고 주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의 권능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옛날 것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아픔도 많고 절망도 많지만 그런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에 우리의 인생 돌파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옛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진 것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에서 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보다 더 큰 돌파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일조의 미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어주시고 허탄한 곳에 하나님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업장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사업장 직장에 놀라운 축복의 돌파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통 아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속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회가 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속회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돌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나라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후반기를 맞이하여 돌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